제니가 없어졌다고? 예,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대요. 아니 그러면 경찰에서는 안 찾아줘? 찾고 있나 봐요. 근데 잠적인지 실종인지 그걸 잘 모르겠대요. 아니 잠적을 왜 하겠어 어린애가. 혹시 나쁜 놈이 끌고 간 거 아니야? 저를 만나러 왔다가 사라져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. 뭐? 너를 만나러 왔다가 사라졌다고? 그럼 너한테 어디로 간다고 말 안 했어? 아니요. 전 못 보고 애인만 봤어요. 제니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고 갔어? 그런 얘기 없었어요. 그냥 유학 잘 다녀온다고 인사하고 갔어요. 세상이 하도 험해서 걱정이네. 어린 여자애가. 아빠, 제니 누나 찾아줘. 그래. 경찰 아저씨들이 지금 찾고 있어. 왜? 누군데? 아니야. 너 어디야? 생각해봤는데요. 아줌마 말이 맞아요. 난 아줌마 인생 최대의 실수예요. 지워버렸어야 할 옷점. 경찰들이 다 널 찾고 있어. 일 키우지 말고 그만 돌아와서 조용히 유학 가. 아줌마 말대로 날 지웠어야 했어요. 태어나지 말게. 왜냐하면 내가 아줌마한테 복수할 거니까. 뭐? 실수의 대가가 어떤 건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.